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디에 또 와 있느냐. 저번에 여러분들과 또 개꿀잼을 즐겨 봤었던 7개의 대죄, 네, 쇼케이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점은 6월 1일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이미 6월 4일 정식 오픈을 했을 겁니다. 게임 플레이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시간에 웬만한 거 다 보여드렸거든요. 이게 못 보여드렸던 컨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AR 컨텐츠와 다른 유저들과 배틀할 수 있는 PVP 모드까지. 오늘 또 여기 또 쇼케이스 현장이다 보니까 크리에이터 분들도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저번에 플레이를 좀 해봤으니까 실력이 나쁘지 않을 거란 말이죠. 다른 크리에이터들 약간 도장 깨기 한다는 마인드로 PVP 컨텐츠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쇼케이스 현장 바로 한번 즐기러 가보시죠. Let's go. 저를 VIP 대우를 해주시네요. 공명로? 예, 작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안 해볼 수가 없죠. 아, 왜 이렇게 잘 안 나와요? 카페야 골라도 이런 펜을 골라가지고 안 보여. 소소하게 이벤트 같은 거 또 많이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도 한번 즐겨보러 가봅시다. 여기서 또 이제 저의 캐리컬처를 보여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캐리커처가 나왔는데 신기하다. 이게 뚝딱뚝딱 나오는 게 비슷하게 생겼나요 여러분들? 귀엽게 잘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또 추억도 쌓고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은 분노의 죄. 아, 저의 분노를 그냥 제대로 포출할 수 있는 그런 코너가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또 이제 혼자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이런 거는 또 대결을 해줘야지 제맛이 되죠. 오늘 그 협업 게임은요 500점에 가장 가깝게 가시는 게 1등. 아, 높은 게 아니라? 높은 세게 치는 게 아니라 피지컬 하면 또 쉽지지. 아니던데? 아니던데? 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그냥 세게 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힘 조절 잘 해야겠네. 오! 아! 942! 꽤 가깝거든요? 남자의 대결 한번 해봐요. 갑니다. 아니 여기서 일하러 왔는데 일을 해야지 여러분들. 놀지 말고 갑시다. 예. 자, 다음은 오늘 또 제가 또 소개해드리기로 했던 메인 컨텐츠 바로 AR 컨텐츠거든요. 네, 제가 또 좋아하는 캐릭터들 소환해가지고 한번 사진 촬영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지금 AR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평평한 곳에 일단 판을 딱 깔아놓고 이제 원하는 캐릭터를 고르시면 됩니다. 이게 귀요미 돼지, 포크도 소환 가능하고. 오, 이게 현실 되게 소환하니까 신기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크기를 이렇게 원본 사이즈로 키울 수 있거든요. 야, 이거 돼지가 생각보다 큰데? 오, 이렇게 돌려서 할 수가 있고. 자, 다음은, 아, 맞아. 여기 또 거인족 한 명 있잖아요. 다이앤이라고 질투의 제.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인족이기 때문에 아마 원본 사이즈로 하면은 겁나 클 겁니다. 한번 땡겨 볼게요. 요로로로 화면에 다 안 잡히는데요? 엄마야 진짜 크긴 크다. 우리 또 예쁜 엘리자베스랑 한 컷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다 해놓고 자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PVP 네, 컨텐츠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게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도장 깨기 해야 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좀 플레이를 해봤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좀 유리한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아 원래 도장 깨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 이게 지금 플레이를 해본 사람 몇 명 없어가지고 아 뉴비들 뿐이야. 그래서 오늘은 뉴비 한 명 제대로 알려드리는 좀 그런 시간 예 가져보겠습니다. 후배사에 굉장히 건방지셔서 아 그러면은 뭐 플레이를 해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저도 PVP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완분히 알려주기 겸 해가지고 일단은 가볍게 또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는 거 맞죠? 맞아요? 갑시다. 네 제대로 알려줄게요. 기본적으로 카드 전략 배틀이고 자 스킬 같은 경우에는 각 캐릭터별로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카드끼리 조합해서 강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모양을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런 식으로. 오. 잠깐만, 근데 지금 캐릭터 구성이 뭔가 제가 불리한 것 같기도 하고, 덜 많은 게 이제 공격력이 센 거예요. 덜 많은 게 센 거예요? 뭐야? 근데 왜 피가 내가 더 많이 깎여 있지? 아, 나 죽겠는데, 이거? 안 돼! 안 돼! 오케이, 카운터! 카운터! 오! 개쎄! 오호! 아! 야, 저는 이거 처음 보는 거거든요? 인연 필살기라고 같이 필살기 합동 공격을 하네. 오! 오! 개쩔어! 대체 뭔데? 아, 나 필살기 한 번도 못 썼어! 아니, 캐릭 상성이 좀 그랬어요. 아, 이거 내가 도장 깬다고 했는데, 이제 깨지고 다니고 있네. 혹시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좀 나누셨어요? 네, 오늘 멤버들이 좋았어 페스티벌 행사에는 다섯 분께 에어팟2를 드립니다. 자, 다음 도장 깨기 상대를 모셔왔습니다. 저는 누구 카파하고 왔어요? 아, 사실은, 예, 방금 깨지고 왔거든요. 솔직히 배지가 없더라. 아, 뭐 게임 뭐 다 많이 해봤어요? 아유, 저 많이 해봤거든요. 아, 근데, 근데 덤비겠어? 어? 덤빈다고 나한테? 아, 가능하지. 안 될걸. 아, 솔직히, 3인 정도는 가능하지. 아, 오케이. 그럼 한번 붙어봅시다. 아, 근데. 아, 예. 서로 약간 몇 살 잡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오케이. 아, 이런 것도 이제 코아랑 맞짱을 떴다? 아, 이런 컨셉으로 해도 이제 억울한 끌린단 말이죠. 우리 구독자분들 싸우면 안 돼요. 네. AR 배틀 한번 해봤어요? 아, AR 배틀 좋네. 그렇게 현실 세계에서 PVP가 가능합니다. 아, 한번 제대로 상대 해드릴게. 제가 도장 컷. 그쵸? 오케이, 이번에는 무조건 승리한다. 자, 그럼 지금부터 AR 배틀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갑자기 방어 공격 때린 거 어딨어요? 아, 내 방어 공격을 떨어뜨린 거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 같은데? 네, 좋아. 저는 이거 조합해가지고 어미딜로 갑니다. 1로. 와! 그렇지. 네, 갑니다. 오케이. 어미딜 카운터! 뭐야? 언제 방금 했었고 자, 지금 오케이, 오케이. 저도 이제 피해자를 샀거든요. 네, 또 감사합니다. 아, 저 한 번 전달해드릴게. 손발이 아프겠네. 와, 뭐야, 원금이야? 어디로 뭔가 사라졌는데? 어디 갔지? 아니야. 저도 반대로 쓰세요. 아, 쓰세요. 그냥 해. 피살기 두 개 갑니다. 가자, 인형 피살기. 아이, 뭘 다들 거짓말 치지 마. 아! 거짓말 치지 마. 에이, 말도 안 돼. 잠깐만요. 한 명 컷. 아, 와, 나 뭐. 와, 4만 딜.
어 잠깐만요. 개쎄 개쎄 개쎄. 오케이. 아 잠깐만. 거짓말 치지 마. 장난치지 마. 장난치지 마. 오. 어머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바이바이. 와 잠깐만. 오야 이거 또 범위 비리야. 아 그래도 오늘 도장깨기 한 명은 성공을 했어. 아, 한 명이 왜 낫대? 아, 좀 잘하시던가 하면.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는 말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좀 말이 많네요. 아 열심히 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 오늘 이렇게 해서 7개의 돼지 VIP 쇼케이스 현장에서 아주 재밌게 네 게임도 즐기고 이벤트도 뭐 다양하게 참여 해봤습니다. 일단 확실히 그 넷마블 쪽에서 준비를 좀 많이 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란에 다운로드 링크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모두 많이 다운 받아주세요. 아셨죠?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